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상주 낙동강변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이 오는 7월 준공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도비 15억 원이 들어간 수상안전교육장은 야외 수영장과 교육장 등이 설치돼 의무교육인 생존 수영을 배우고 해상사고 때 탈출 요령도 익힐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정책의 하나로 18개 재난 항목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도심형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합니다.